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여섯 개 점안에서 펼쳐지는 세상, 점자.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꿈을 꾸게 해주는 매개체다. 세로 두 줄, 가로 세 줄, 여섯 개 점으로 구성되는 점자는 올록볼록하고 파손이 쉽기 때문에 출판작업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. 우선 점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한 후 시각장애인 교정사의 정확하고 꼼꼼한 교정 과정을 거친다. 띄어쓰기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맞춤법이나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점자와 그림이 종이에 찍힐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재판 작업 후에 두 개의 알루미늄 판 사이에 일반 종이보다 두꺼운 특수지를 넣고 롤러 사이를 통과시키면 점자가 찍혀 나온다. 마지막으로 책을 엮어주는 제본과 표지를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한 권의 점자 도서가 완성된다. 이렇듯 한 과정 한 과정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점자책 한 권을 제작하는 데는 평균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.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에서부터 정부 간행물, 상장, 지도, 핸드폰 사용 설명서까지 점자로 새 옷을 입는 출판물은 다양하다. 저는 뭐든지 장애인도요. 내가 삶에 있어서 난 이런 거 못해라는 제한성을 둘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듯이 책을 만드는 데서도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아직 못해본 거는요. 만화책만 못해봤습니다. 점자 만화책. 네. 시각장애인 25만 명. 하지만 1년에 나오는 점자 도서는 우리나라 전체 출판물의 2%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국내에서 점자 출판물을 제작하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. 채 50명이 되지 않는 인원으로 국내 점자 도서의 70%를 공급하고 있는 이곳의 직원들은 화려한 명성과 높은 연봉보다 시각장애인들의 말 한마디에서 일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. 저희는 가장 큰 스펙이요.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에 대한 이해. 제가 뽑은 몇몇 분들은 다른 좋은 회사 다니다가 내가 돈은 많이 벌지만 뭔가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나와서 여기를 이런 데를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.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책 한 권. 점자 도서 한 권에는 책 내용, 그 이상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. 그런 책을 만드는 일이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가장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.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25만의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